아니, 내가 저기 그 전에 이제 그 보고서 읽을 때 제철 유적 그 이제 그 보고서 읽으면 이런 게막 있어요. 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그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기 그 해놨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주기율표가 추천이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해보려니까 아니 요거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얻으면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나트륨 원자야? 나트륨 원자에다가 나트륨 이제 플러스 이게 이온 아니 이온인가? 플러스 이게 이온인가? 그럼 요건 뭐야 요거? 이거 마이너스 요거 새까만 거. 그러면 아니 시커먼 사람 되는데 여기 이제 염소 원자 플러스 전자가 염소 원자에 전자가 이제 플러스 되면 이제 그 염화 이온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염화 이온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써지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 요거는 그래도 조금 그 여기도 산소 원자에다가 두 개의 전자가 붙어서 산화 이온이 된다는 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면 그 산소가 두개 붙어야 이건가? 밑으로 붙어야 되는가? 위로 붙어야 되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는 그 원자와 전자가 붙어서 염화 이온하고 이거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것 같은데 요거는 나트륨 원자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 여기는 플러스에서 요게 나왔는데 여기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염소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뭐 화가 되나? 여기 산화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긴가? 이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거를 이 동영상 유튜브 강사 아이를 두 번이나 들두번세 번을 들었는데 요거를 모르겠어 내가. 단원자 이온 원자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수소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슘 이건 2 알루미늄 3 이건 뭐예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세 개라는 얘기 같았거든. 그리고 위에 붙은 거는 뭐지?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지 칼슘 이온이 된다는 거야. 칼슘 원자에 이온이 되려면 전자 두 개가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래. 그러면 두 개를 잃어서 2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두 개를 얻어서 그냥 2 마이너스가 된 건가? 내가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직은 얼마를 더 공부해야 되지? 근데 요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주기 그러니까 주기는 이제 동그라미 같아. 이게 동그라미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주기는 이제 동그라미 하나, 2주기는 동그라미 두 개. 3주기는 동그라미 3개, 4주기는 이제 동그라미 4개. 그 갈수록 이제 동그라미가 많아지는 거고, 족은 이게 점 하나, 2족, 응? 1주기 족은 1개고, 여긴 왜 3개지? 아씨 까먹었나?
그럼 아, 이해를 한 것 같았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안 되네. 2족. 아니, 1족은 하나. 어? 이거 뭘까? 1족이, 이거 다 하나가 아닌가 보네? 내가 뭘 잘못 이해했나 보다. 근데 2족. 두 개. 내가 뭘 이거 잘못, 이거 다시 봐야 되겠다,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288이라고, 이게 다 8을. 7, 6, 5, 4. 그러니까는 저기 주기 안에 4개가 들어가고, 이건 5개가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왜 두 개지? 점이 두 개지? 이거는 한 개. 이거는 세 개. 3은.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나 본데? 족하고는 족인.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아니, 나는 이거는 내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했어. 이거는 이제 이게 맞잖아. 이게 이제 1족은 하나 붙고, 점이 2족은 점이 두 개 붙고, 3, 그 이제 3족은 점이 세 개, 4족은 점이 네 개, 5족은 점이 다섯 개, 6족은 이제 여섯 개, 7족은 이제 일곱 개. 내가 요걸 요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게 막 점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러니까 1쪽에 1주기, 뭐라고 해야 되지? 1주기. 1쪽에 1주기는 점 하나,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2줄에 그 점 하나, 3줄에 점 하나, 네 줄에 점 하나. 그렇구나. 그 제일 마지막 줄에 점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왜 두 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이거 2족은 이제 점이 두 개. 요, 그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점이 세, 두 개. 이것도 제일 끝에 줄에 점이 두 개라는 얘기고. 3족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는 4족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제일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주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 헬룸이 왜 두 개인지 그거는 모르겠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맞는데,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맞고 맞는데, 이건 왜 두 개일까요? 이거는 이것도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요렇게 펴는데 이게 훨씬 간편한 것 같아. 루이스식, 루이스 구조식. 이거는 이제 숙제, 연습 문제. 이제 모르겠어. 이제 더 공부해야지. 일단은 내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그리고 그 밑에 숫자가 붙은 거하고, 밑에 붙은 건 이제 산소가 4개라는 게인데, 그러면 2개는 뭐야? 2는 뭐야, 2? 아, 산화 이온이 4개라는 건가? 그러니까는 그 S가 뭐야, S가? S가 황하고
산화이온, 이두 산화이온 하나가 붙으면, 아이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것도 모르겠어, 이것도. 이것도 못 읽어. 이거는 수소가 네 개라는 얘기 같은데, 요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요거는 산소가 세 개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N이 뭐야? 질소하고 산소가 세 개가 있어야지, 산소. 아, 산소가 16족이고, 16족이고, 16, 15네? 근데 왜 이렇게 돼? 질소는 하나인데, 산소가 세 개가 붙어서 질산이온이 된다고? 질산, 질산이온. 이것도 이해를 못해. 아무튼. 어쨌든, 아니, 근데 내가 옛날에 영어책을 하나 샀는데, 이제 한 페이지를 공부하고 뒤에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집을 못 풀었어. 그게 공부, 보통은 앞에 거, 그 배운 내용에다 뒤에 질문을 넣어놔서 그거를 풀게 해야 되는데, 못 풀게 해놨어. 내가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때려쳤는데, 그때는 왜그 작가한테 따질 생각을 안 했지? 그럼, 아니, 왜 나는 그걸 못 풀었을까? 아니, 그거 작가한테 내가 따졌어야 돼. 아니, 출판사에 따지든지. 내가 그걸 때려쳐버렸어. 책만 사놓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를 이제 미니 주기율 표를 배웠으면,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요것도 이해를 못 하고? 응? 그러면 내가, 내 머리가 똘대가리라 해서 그런가? 이게 근데 단원 되면 여기 2가 뭐야? 이거 2, 3. 이거는 칼슘이 두 개라는 건가? 이건 알루미늄이 세 개? 아니, 산소, 산화이온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는? 알루미늄의 3 플러스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고. 어쨌든 이 페이지는 에러야. 내가 못 풀어. 이해를 못 해. 암튼, 끝.